교학개론 6권에서 1 2권 78회차 환야심경 네 번째 시간이지요 합장들 하시고요 신불경동 즉 신난성정 이어 구모다은 즉 전우성해 일어나 <목소리> 음,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을 쉬게 하고, 선정을 이루고, 말을 적게 하면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이루게 되느니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고 말을 적게 하면 선정을 이루고 지혜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정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거 엄청 쉽지요? 그, 돌덩이 하나도 선정을 다 이루었고 지혜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12분별 집착을 끊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온이 공한 이치여요. 그럼 돌멩이도 가만히 있으니까 선정과 지혜를 다 이루었죠. 과거의 보조국사 진원스님이 정혜쌍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아무 소리 안고 있으면 뭐예요? 선정과 지혜를 다 이루게 돼. 아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요 번뇌에서 멀어지는 거죠. 몸이 여기저기 간섭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걱정, 의심, 번뇌나 탐진치가 없어지면 자연히 뭐예요? 선정과 지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요. 뭐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 담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걱정거리, 번뇌만 보여 없애면 깨달음을 이루는 거야. 즉 예를 하나 들어봐요 비근한 예. 여러분들은 그런 예를 들어줘야 금방 팍팍 와서 닿대. 신랑하고 갖 통화를 하는데 일찍 들어오라 그랬더니 화를 뻑내면서 아 남자는 일에 일일이 다 간섭하면 내가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고 소리를 뻘럭질렀어. 그럼 우리 보살님들 마음이 어떻겠어? 편안하겠어? 네, 그냥 문한번 두고 봐라. 요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신랑이 오면 싸움 하겠어, 안 하겠어? 요럴 때의 시분별 집착. 신랑이 한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잃어버리면, 편안해져야 안 편안해져. 이게 열반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오니? 공한 거야. 지혜를 터득한 거야. 그럼 신랑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게 아니라, 아니 아까는 내가 속 좁은 소견이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신랑도 편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선정이 되는 게야.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맨날 선정한다고 돌덩이처럼 가부좌 틀고 있고, 그러면 몸이 가부좌 틀게 아니라, 뭐가 가부좌를 틀어야 돼야 마음이 가부자를 틀어야 선정이지 몸은 가부자 틀어놓고 마음 떼기는 이 왼수땡이 언제나 사람 노릇 달래나 언제나 돈을 벌어 이거 선정하는 게안 하는 게 아, 그 마음을 잡아놓는 게 선정이란 말이에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반야심경 네 번째 시간 육시교 자 육시교는 뭘 갖다 육시교라 그럴까요 우리가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설한 법문이 뭐예요 설한 말씀이 뭐예요 어, 화엄경이랍니다 란 화엄경을 언제 설하셨어요 부다의 생의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7일씩 일곱 군대를 박해하면서 벗개장만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때의 3주차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었는데 지진과 태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비가 엄청 쏟아졌어. 그때 무찰린다 나무를 관장하는 용 쉽게 얘기하면 용이 되기 전에 잇무기 코브라 야그림에 보면 실제로 용이라고는 하지만 부처님을 보호했어요. 내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무엇을 깨쳤는지. 깨진 거에 대해서 이기귀의 본문을 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이 7저 9회 39품. 일곱 군데 장소를 옮겨 가면서 아홉 차례 걸쳐서 서로 아홉 가지 품을 설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화엄경. 법계 정관을 49일 동안 했단 말이죠. 77은 49. 그러면 우리가 화엄경을 21일을 동안 설했다. 또는 37일을 설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49일 안에 들어가니까 3주차 했다라고 하면 총 7주였으니까 4주면 47은 28, 28일이잖아. 그럼 3주차에서부터 했다라고 해도 뭐요? 예 30일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지. 이렇게 볼때 21일간 설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한 이야기. 그래서 80 바움이 7차구에 39 품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축소한 게60 바움이에요. 그다음에 40화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선재동자가 어떻게 돼요? 보현보사를 만나기까지 53선지식을 칭연하면서 자신을 중생으로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처로 섬기면서칭인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는 40화음이라고 그래. 요거를 입법계품이라 그래. 자, 요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화엄경을 요때 설하셨어요. 21일 동안 설하셨어. 그런데 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화엄경에 대한 이치가 연기론하고 어, 연기론이 실상현상론이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을 할까 말까 두 번이나 부처님 열반하시려고 했었다라고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두째 주에 웬 바라문이 왔는데 얘기를 하니까 아 혼자 잘하시오 하니까 내 깨우침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아는 사람들이 알아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텐데 하고 둘째 주에 열반 하실라 그랬고 다섯째 주에 또 열반 하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석천이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언젠가는 깨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좀 낮게 내려서 이렇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본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낮춰 산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로 아함 아함경을 설해했는데 아함경의 근원은 뭐냐? 선인성곽이나까 인연과 법이어요. 여기에 1 2연기법이 나와.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살고저 사람은 맨날 노는데 잘 사느냐? 그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당신 가르친 대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네가 몰라서 그렇 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때 천만 원 음, 대출을 받아서 오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고 천만 원을 넣어놓고면 어떻게 돼요? 써도 여유롭고 네가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다이리 평등하다. 해서 해놓은 것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해서 모방자, 평등병자, 방등경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는다고 처음 뭐예요 영축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독수리 밥 된다고 자살하거나 물속에 가서 내 고기 밥 돼서 자살을 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난 차라리 더 훌륭하게 태어나겠다 그럼 천민만 그러니 아니예요 높은 지에 있던 사람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원수 내가 어? 이 생에는 가지만 내 생에 태어나서는 가만 안죽겠다 복수심으로타서 자살을 하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laughs> 형이 세 살이 더 많아. 동생이 맨날 맞아. 그러니까 동생이 이를 물잖아. 너 5년만 지나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이런단 말이야. <laughs> 그럼 5년 지나면, <laughs> 형은 그 자리 있느냐고. 그가 똑같은 거야, 이 멍충아. 잘못된 거지. 세상에 이치를 놓고 보면, 네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보고 좋은 건 아픈 걸 구분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다 공이야. 원래 있지도 않았고, 또 있다라고 해도 나중엔 다 뭐예요? 없어져. 공으로 돌아가. 이게 바로 올바른 지혜. 이 지혜를 깨쳐야 하고, 사는게 뭐예요? 반야경. 반야경이 총 627품이야. 그 중에 여러분들 오백칠십칠 품이 금강경이고 이 이십일 년 동안 설했어 이십일 년 동안 설한 반야경이 핵심적인 게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뭐예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백육십여덟 글자야 마하까지는 이백칠십자 270자. 그 이백칠십자를 다시 부처님 이십일 년 가르침을 축소로 딱한몇 글자로 끝나 아홉 글자 오원계공도 일체고액 요거야 오온이다 공한 이7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인란을 지났다 이렇게 따져볼 때 21년 동안 부처님사랑이 반야경 핵심 뭐예다한 글자로 딱 하면 공이요 공 21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 공이면 별거 없어 공의 이치를 따져보면 화엄경에서부터 끝까지 다한 마디로 딱한 뭐예요 한 마디로 하면 공 연기 이거요 신법 이걸 끝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각 기 다른 항목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야. 다 공하다? 공하면 우리가 왜 사느냐? 다 허무한 거 아니야? 허무주의에 빠져. 욕심을 내니까 뭐예요? 공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또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야? 이 바보야. 그래도 살아 있는 동안에 자,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 열심히 노력하지 그래라. 어차피 뭐다 놓고 갈 건데. 깨쳐서 그래 아니면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려? 그거라! 이와 이맨드 능력 다해서 벌고, 힘 키우고, 주변 도와주면 좋지. 하지만 정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고 탐진지심으로 걱정의심 본뇌를 만드니까 공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 공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아무리 공하다 해도 세상 살려면 뭐에 색!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야 돼. 하지만 탐진질걸 내지 말아라. 결국 공이 된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야, 법화경.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돼? 고향 앞으로 갈 거니까 한팔 구십 먹어봐. 신랑이 안 들어오고 산에서 자도 바가지안 긁어. 다 이해를 하게 돼 그게 뭐예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기뭐 열반경이야 열반경 이게 바로 육시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이걸 쪼개봐 화엄경은 부처님이 몇살때 강의를 범, 이, 하신 거야? 부처님이 29회 출가를 선이듬은 뭐 48년 48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불교의 학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들어도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48년을 했어?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세 득도를 해서 80에 죽었어. 그럼 몇년 했어? 45년 했어. 근데 어디서 48년이 나오는 거야? 유명한 스님도 48년이라고 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 불교 공부 안한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더부처님은 뭐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렇기하기하지 학설로 따져보면 당연히 하기하기하기하기하아요기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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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득도를 해서 80까지 45년을 하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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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득도를 했어. 그러면 화엄경을 몇살때한 거예요? 35살 때 했어. 그러면 아함경을 몇 년설 했다라고 했어요? 8년을 했다라고 했어. 그럼 몇 살까지 했어? 43살까지 했어. 그럼 방등경을 몇년 강의했다라고 했어? 8년을 했다라고 했어. 그럼 몇 살까지 했어? 쉬운 하나까지 했어. 반야경을 21년 했어. 그럼 몇 살까지 했어? 72월까지 했어. 일반 사람도 72살 먹었으면 구랭이야, 아니요. 완전 능구랭이지. 그러니까 따져, 안 따져? 72살 먹은 사람이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새끼 키우는데 뭐, 야, 제 버르장머리 좀 고쳐라. 이런 이야기 하, 아니면, 내 견적 두라다클때 그렇게 크는 기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러지 않아? 그럼 부처님도 72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포용하지요? 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수염 잡아 땡기면 귓방맥이 맞지만 할아버지 수염 잡아 땡기면 어떻게 돼? 국내 이 톡톡 치면서 아이고 새끼 그대 그래, 그래 한단 말이요 부처님도 7 2 살이면 그러었어 안 그러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받아들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 사상이야 그래서 법화를 몇년 했어 8년 했어 8 0까지 그리고 우선 뭐예요 열방이건 하룻밤낮 했어 하루밤낮 그리고는 뭐예요 갔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야. 그래서 처음에 불교에 들어오면 화암경을 몰라도 어떻게 돼요? 암에 대해서 선인성과 악인과 공덕 쌓는다 업장 소멸한다 해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뭐여? 싸꾸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다 지가 지은 대로 받는겨 이러다 보니까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싸두고만 안 싸두고만 좀 좋은 거 먹어도 좀 나쁜 거 먹어도 화장실 가니까 냄새나는 똥 나오는 건 똑같애 반야경 이래도더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최진 역건에서 최선만 다하면 뒤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살아있는 게 행복이고, 싸우든 어쨌든 우리 가족 형성돼 있는 게 행복이고, 그지 않아요? 이게 뭐요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법화 사상이라. 난 나이 70 먹은 사람이 나는 홀로 외로 어디 가서 나 지금 사랑해 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거 걱정이 아니야. 몰라 또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이게 <laughs> 바로 뭐예요 혼자는 혼잔대로 둘이면 둘인대로 우리 보살님들 아이고 스님 저 외로워서 못 살아요 혼자라 법학용 공부야 둘이 아니라 안 두들겨 막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둘이라 지겨워서 힘들어요 법학용 공부야 왜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걸알겠돼 자기 체에진여건에서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게법화 그래서 법화경이좋더라고이 전체를 끌어안는 게 뭐예요? 화음의 위치야. 그래서 화음이 제일 높은 위치라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 뭐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본래의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뒤에 처음으로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암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암을 바로 중국에서 700년대에 천태종 지이스님이 천태종을 만든 지이스님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 내용으로 시기별로 해서 해놓은 거지 원래는 암경 암사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좀긴 문장끼리 모아놓자 해가지고 긴 것끼리 모아놓은 게 뭐예요? 장암경이야 중간 정도로 된 걸로 모아놓자 그게 뭐예요? 중암경이야 아휴 이거는 뭐 잡동산이니까 다 집어넣자 여러분 요즘 좋기만 마켓이라 그러지 옛날엔 잡화상이라 그랬잖아 잡동산이 다는 그래서 잡아함경이야다 했는데 아이고 요거 빼먹었네 저거 빼먹었네 우리 하나만 더 만들자 그게 뭐예요 더할증자 하나 일자에서 증일 암경이야 아, 그게 암사부야 그게 부처님 경전에 다야 거기에다 하나 추가한 게 소부경전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의 빨려 경전이야.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아함사부와 소부경전 그것만 부처님 경전이라 그러고 이 나머지들은 부처님 경전이라고 인정 안해왜 나중에 아함부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승려들이 재편성해서 조직해서 나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경전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일체 이 다른 경전은 부처님 경전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북방 쪽에서는 뭐요? 허, 화음이 진짜다, 법화가 진짜다, 금강경이 진짜다 이러지만 남방에 가면 웃어요, 웃어 부처님 경전 아니라고 사입이라고 남방에서 얘기하는 뭐야 초기경전 가장 처음에 부처님 경전이 만들어진 아함상 소부경전 이것이 또한 실질로 부처님 가르침에 뭐야 가장 근접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진 경전이 초기경전이에요. 나머지는 뭐야중중 음, 스님들이 뭐야 다? 뻥튀기 잔뜩 튀겨가지고 왔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다른 건 부처님 경전 아니더라고. 하지만 부처님 경전이 옳든 아니든 뭐예요? 우리는 이걸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건 배워서 내 생활에 써먹으면 되고 필요치 않으면 버리면 되지. 여기 있다해서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줬다고 신랑이고 자식은 다내 건져두고 그것만 따라서 아미타불 이러면 되겄어 안 되겄어. 아미타불을 왜 해? 내가 좀 편하려고 하는 게요. 지장보살을 왜 찾아? 내가 좀 편하려고 하는 거요 집에서는 싸우고 지지복구 하면서 지장보살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 이런 참.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육시교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19페이지. 성도 최초의 21일간 화엄경을 설한 시기야 화엄시가 이대부처님 원규의 별결를 겸해서 자신이 증득한 이치가 깊은 법 그대로를 설했다 근데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어 다 쉬운 차원으로 내렸다 화엄경은 본래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대방광불 화엄경이 옛날에 어, 우리나라 선그 음, 근대선사 최고였던 경호 어, 큰스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설했어. 대방광불 화음경. 뭐라고 해설을 했어요? 이큰 경전을 딱 뭐, 1분 만에 딱 해설 끝! 하고 던졌어. 크다. 방, 모하지 않다. 응? 광대하다. 부처님 말씀이다. 마음의 꽃을 심는 거다. 장엄, 장엄하는 거다. 그런 부처님 말씀이야. 고속에 다 들어가 있어 대방금 부처님 경전이 다 들어가 있어 커 모나지 않아 광대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 마음을 뭐요 꽃으로 만드는 부처님 말씀이다 내마음의 꽃이다 그럼 마음속에 꽃을 갖다 넣어놓는 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뭐다뭐 여여한 깨달음의 꽃으로 만든 거다 간단해. 독립 때 불타발 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음. 직천무대때 3장 실타난타가 번역한 80권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응. 승복사에서 반야삼장 입법 개품 번역한 40권 화음이다. 핵심적인만 탁 꼬집어 놨어 내가. 화음류의 구성은 60화음 34장으로 되어 있고 80화음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완전하게 결집된 것이 아니고 각 장이 따로 독립되어 성립한 것을 집대상한 거다. 무슨 님줄 알겠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짜집기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의성립은 대략 4세기형으로 판단이 되고 결집된 장소는 중앙아시아 4세기형이 됐다는 것은 결집은 아함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중앙아시아로 학자들은 추정니다각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는 독립된 것으로 십지경, 화엄경 가운데에서 뭐 가장 오래된 게 십지경에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야기. 십지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십지경 십지품 뭐예요? 자. 부처님이 자. 어디에서 설을 했어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야. 욕계 6천은 탐욕의 세계, 욕심의 세계야. 색계 18천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야. 대상의 세계야. 무색계 4천은 뭐예요? 정신의 세계야. 마음의 세계야. 그러면 중생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세계가 문제가 돼? 욕심의 세계가 문제야. 그래서 부처님은 새끼에 가서 법문 안 했어? 무새끼에 가서 안 했어? 어디에서 했어요? 욕계에서 했어요. 그게 화음경이야. 욕계에 바로 무슨 천이맨 아래 천이? 사천왕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천? 도리천. 그 다음이 야마천. 그 다음이 도솔천. 그 다음이 화락천, 그 다음이 타와자대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천왕은 바로 부처님 깨달음 얻었을 때 넷째 주에 상인들한테 죽을 공양 받으니까 사천왕들이 모여 바로 하나씩 내려줬죠. 그래서 네개가 됐지. 그래서 사천왕청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버린 사람이야. 불법 따르겠다고 옹호한 사람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디서부터 법문을 했어요?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야다천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할때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한게 뭐예요? 십신. 또 십주? <놀람> 십행. 십주. 또 십회양, 또 십지, 등각, 묘각, 십신, 열 가지 부처님 질 믿는 방법, 행, 믿는 걸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주, 내 것이 되었어. 내가 완전히 터득했으니까 다 나눠줘야죠. 회양. 이 십신과 십회양까지를 바로 보여요 뭐 봄, 년름 가을, 겨울의 이치와 같이 자연적으로 해야 돼. 땅이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는 이치와 같은 것이 십지야. 그러면 십지품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게 십지품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게 십지품이 가장 오래됐다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만들어낸 거다. 산스크리트어의 원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이 십지품과 이법계품이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십지품 말고는 다 뭐예요? 다 나중에. 만들어 둔거요 환경이 환경 가운데 10지품만 원래 있던거고 나머지는 스님들이 다꿰맞춰서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럼 이게 부처님 말씀 진짜야 가짜야 생각이 없을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무착근 경전에 있다고 아니야 여러분들 시장에 나갔어 상인 상점 주인들이 좋다고 하면 죄 사와? 죄 사오냐고 자기 필요한 것만 사오죠? 그이치야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판단해서 틀리는 건 자기는 안든다라고 했잖아 아무리 부처님 경쟁이 대단하다 해도 여러분들 이거 다 믿어?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갖다가 쓰면 돼 이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다. 60화음에 의하면 7장소에서 8번의 집회를 하고 설한 내용이 34장으로 되어있다. 60화음은 그래서 뭐예요? 음. 7 8회 34품이야. 그래서 나온 게 1차 지상의 정멸도량 해가지고서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어? 이거 설할 때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뭐부터 했어요?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부처화 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스갛게 생각할까봐 뭐예요? 부처로 만들었어. 의인화 시켰어. 그래서 당신의 깨우친 진리를 뭐로 만들었다고 라 했어요? 법신불인 비로자나부로 만들었어. 그럼 비로자나부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어요? 아니요. 없어. 말로만 부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왜? 이렇게 해서 가상을 시켜놔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야. 여러분들 부처님이 외상 응, 32상 내상 80쪽으로 갖췄다라고 했는데 32상 80쪽아 신지로 부처님이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을 더 훌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지. 지혜 스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를 법신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자,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제일 중시적인다라고 했어요? 실천행. 실천행을 내세우는 보살이 누구야? 보현보살. 그럼 보현보살을 언제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놓은 게 뭐예요? 보현보살이야. 왜? 자기의 진리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진리를 알려면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하는 보살 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란 말이에요. 3주째 와서 자기의 진리를 법신불로 해서 비루 자나불로 했어. 그러면 실천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심히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샘 파는 사람이 아무 땅이나 파면 샘 무조건 나옵니까? 다 죄가면서 따져가면서 파지 않아요. 아무나는 파면 뭐 기름 나옵니까? 그 얘기야.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나?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요. 그럼 부처님 진리를 깨치는 보살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게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야.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놓은게 보현보살. 그다음에 삼주체 화엄경을 설할 시에 1차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게 법신불.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2차에서 발표한 게 자기 지혜를 깨친 보살을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당신의 진리가 위엄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자를 타고 다니게 끔 만들어 놨고 행원력은 활동력이 많아야 되니까 힘센 뭐요? 예 코끼리를 타고 다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바로 문수보살은 뭘 타고 다니요 사자를 타고 다니게 해놨어. 근데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야. 정글의 왕 누구예요? 라이온 킹이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 그래? 사자 후.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해? 사자 좌.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친 보살이 뭘 타고 다녀? 사자. 그래서 우리가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뭐 문수 보살이 사자 타고 다니나? 여러분들 믿어요? 보현보살 코끼리 타고 나와? 나가 한 개도 안 믿어. 근데 교도소 다니면서 나는 부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왜 부처를 믿어? 나를 믿지. 왜?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밝히라고 했어. 진리를 믿고 진리 의지하고 진리를 밝히라고 했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왜 부처님을 믿어? 부처님 믿음 뭐요? 불자 아니요 미신 숭봉자지. 뭐를 믿어야 돼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지. 그게 바로 뭐요? 십신이야. 부처님을 믿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문수보살했어요. 세 번째로 도리천궁에서 십주, 야마천궁에서 십행, 도설천궁에서 십배양, 타와자드스는 십지. 그 다음에 보광법당 기원영사에서 등장 묘각을 설했단 말이에요. 어. 응? 젠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간단하잖아. 좋은 음식 있는데 먹어보라고 맛있다 그러면 친구가 안 들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 집에 놀러 갔더니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너한테 언제 한번 음식 맛있다고 해 먹어보라 그랬지. 그게 이거야. 어, 됐다 맛있다. 믿지? 그게 십시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쯤 나좀 적어줘. 적어줬어. 그러니까 그걸 적어들고 끝나 아니면 시장 가서 자기가 장을 봐. 그게 1 0회이야 그래서 만들어봤어. 맛이 점점점 비슷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됐어 안 됐어? 됐어. 10주야. 이제 내 기술이 됐어.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해줘보고 신랑한테 해줘보지. 10회양이야. 잘한다 칭찬받으니까 동네니 뭐 단체니 뭐할 때마다 내가 학기하고 쫓아다니지. 10회양이야. 10지가 되는 기야. 그렇게 하고 다니까 니 좋은 소리 듣지, 뿌듯하지. 보살이야 등가, 유정각이잖아. 근데 나중에는 뭐요? 을 당연히 내가 해야지, 뭐 하고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다녀. 고맙다, 어쩌다 소리 상관 없어. 그냥 내가 할 도리지만 뭐 하고 다녀.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 이게 화엄경이 다야. 뭐 그렇게 콜지 아프게 뭐. 이와 같이 설법의 장소가 땅에 있다가 천상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무리가 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천상에 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천상에 나라고 했어? 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천상으로 법문하러 갔다 천상에 다시 땅으로 와서 마무리를 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여러분들? 자, 어떤 여성이 보물 찾아서 천지, 산꼭대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이?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 여드름, 여러,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고 천지를 다 돌아다녀. 전국, 전 세계를. 이? 근데 깨달음을 못 얻어. 근데 나중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입맛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힘도 들고 세계 구경도 세계 일주도 다 좋지만 아이고 집에 와서 다리 쭉 뻗으면서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아 그 극락이 어디야 알고 보니까 내 집이야 내 방이야 천지를 보물 찾아다녔는데도 못 찾았어 딱 절로 돌아오는 순간 절 뒷간에서 매화 향기가 나 그걸 보고 보물 찾아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찾는 깨달음이나 부처나 행복이나 모든 것은 천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다. 그 얘기야. 화엄경에 요체는 뭐예요? 어디 찾아다니지 말고 어디서 느껴라?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구레부동 뭐예요? 명이부리야. 근데 어딜까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공안 통한다라고 했는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야 극락 뭐 극락이 어디 따로 있어 참 진도 안 나가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 뭐 많이 나가면 뭐할 거고 듣게 나가면 뭐할거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라도 알아서 행복함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응, 잡장들 하시고요 실상은 연이요 진리는 비동이니라나 무호미자 참된 진여의 실상은 말을 여히었고 진여의 실상은 말로 할게 없어 그잖아요 다 공한데 참다운 진리는 움직임이 없느니라. 하나 움직임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야. 여태까지 설명 한마디로 딱 잘라 버린 기야 그런 삶사식이 기원드리면서요. 음 불교학 교론 6권에서 11권 제7 8에차 서일 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자.